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온라인 수업편입니다. 4강 균형 잡힌 식사 계획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균형 잡힌 식사 구성이 뭔지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균형 잡힌 식사 구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부터 볼까요? 자, 필요한 영양소와 분량을 적절하게 섭취해서 영양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식사를 얘기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영양 균형 식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편에서 우리 영양소, 1학년 때 배웠던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식사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동안 이제 한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동안 영양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영양소를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 표고요. 두 번째로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식품을 영양이 아니라 식품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섭취해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표이고요. 세 번째로 1인 1회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번 먹을 때, 그러니까 1회 먹을 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회 권장 섭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로 이건 뭐냐면 하루에 몇회 섭취해야 될까 이거를 보여주는 네 가지를 참고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하죠. 그러면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볼게요. 첫 번째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걸 볼게요. 이건 보통 한국 영양학회에서 제시를 하는데 2015년에 개정을 했어요. 자, 한국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 동안에 영양소, 어떤 영양소를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는지 이거를 쉽게 표로 만들어준 영양소 종류하고 그 기준을 정해서 표로 보여주는 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해요. 자, 예시로 좀 일부분을 발췌했는데 교과서에도 있어요. 자, 볼게요. 교과서는 44페이지에 있어요. 교과서 4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볼게요. 15에서 18세 남자, 여자도 15에서 18세 볼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선생님. 자, 여기 키하고 몸무게는 이제 18세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키 몸무게는 고려하지 말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 2700, 여자는 2000. 여기 나와 있죠.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 에너지 내는 영양소 뭐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이다. 단백질도 4kcal, 지방은 1g당 우리 배웠죠, 퀴즈에서 9kcal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영양소가 에너지를 낸다고 했을 때, 에너지로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우리 칼로리 부위 해가지고 뭐 다이어트 할때몇 칼로리야 그 음식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에너지 양을 얘기해요. 2700, 2000 정도예요. 보면 다른 시기보다 되게 월등히 많죠, 남학생 같은 경우. 남학생 같은 경우는 활동량도 많고 신체 활동량도 많고 근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신체 몸의 어떤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좀 적지만, 왜냐면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큰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더 적고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더 적기 때문에 더 적지만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백질. 선생님이 단백질 또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단백질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신체를 구성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쓰이는 양을 얘기해요. 남자는 65, 여자는 50. 칼슘 900, 800. 자, 성인보다 되게 많죠. 이유가 뭘까요? 성인보다 많은 이유? 당연히 키가 커야 되고 지금 뼈가 자라고 있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의 섭취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훨씬 많은 거죠. 자, 그다음에 철 있어요. 자,
철, 이것도 성인보다는 많은 편이죠. 자,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B2, B1, B2, 비타민 C 있죠. 자, 좀 알아둬야 될게 보면 대표적으로 남학생이 훨씬 여학생보다 많은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적고 남자 더 많잖아요. 양이 필요한 양이. 한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왜 이거는 철은 남학생 여학생하고 같은 비율일까요? 철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몸에 혈액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혈액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영양소도 이동을 시키는 데도 쓰이고요. 그지? 그럼 다른 장기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할수 없으니까. 당연히 많이 필요한데, 성인에 비해서 많이 필요한데,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보통 비율이 남학생이 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필요한데, 이건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성은 월경이라는 걸 경험하죠. 월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있잖아요. 혈액이 바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혈액이 필요한 양만큼 적어져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줘야 그 성장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만들어지는 철의 양은 같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다시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자,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식품 구성 탑이라고 해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섭취에 더해서 우리 영양소 중에, 6대 영양소 중에 물이 있잖아요. 물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물의 섭취가 적을 수 있으니까 물의 섭취도 강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제시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로 타면은 운동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로 표현함으로써 운동을 적절한 운동도 가능하고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물도 여기 바퀴, 앞바퀴에 물 섭취,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뒷바퀴에 이제 여섯 가지 우리 식품을 여섯 가지로 나누거든요. 여섯 가지 식품으로 나눠요. 자, 첫 번째 곡류 나누고요. 두 번째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나누고요. 세 번째로 채소류, 네 번째로 과일류, 다섯 번째로 유민유 제품, 여섯 번째로 유지당류로 나누는데, 식품 구성 자전거는 유지당류를 제외하고 다섯 가지 식품군을 얼만큼 분량으로 바퀴라고 했을 때 얼만큼 비율로 섭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유지 당류를 제외하는지를 얘기를 좀 할게요. 제외하는 이유는 유지 당류는 실제로 필요한 양이 적어요. 지방 우리 앞에서 배웠죠. 1g당 9kcal로 에너지도 되게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섭취가 꼭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너무 많이 과잉 섭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막 비율을 따져가지고 다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조리시에 뭐 기름이라든지 뭐 식용유, 뭐 조리시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참기름도 조리시에 들어가죠. 뭐 양념, 깨, 뭐 이런 것도 다 조리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이렇게 분량을 재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식품군의 비율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유지 당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로 배분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비율로 먹더라, 이런 비율로 먹는 게 평균적이더라라는 걸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곡류가 있어요. 곡류가 바퀴에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 많이 부분 차지하는 이유는 우리 주식이 밥이잖아요. 주식이. 그죠?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하루에 2회에서 3회는 무조건 먹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곡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에너지 내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조금씩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고기 생선 달걀 곡류. 자, 이거는 영양소로 따지면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 하루에 우리 반찬, 우리 급식 나올 때도 그렇고, 집에서 반찬 나왔을 때, 이런 고기 생선 달걀 곡류로 만든 음식이 나와야 뭔가 반찬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게, 반찬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단백질이 있는 고기 생선 달걀 곡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얘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 채소류가 있어요. 채소류는 대부분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많냐?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채소나 과일의 양의 기준치, 그러니까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해야 된 양을 충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섭취해야 돼요. 네, 앞에서 일량 때 배웠겠지만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막 저장하지 않아요. 필요한 양만 흡수하고 나머지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축적을 하지만 얘네들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비율이 바퀴의 비율이 채소류가 좀 많은 편이죠. 자, 과일도 대부분 무기질 비타민을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과일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유민 유제품. 자, 우유민 유제품은 어떤 영양소 많이 얘기하는 걸까요? 네, 무기질, 특히 무기질 중에 네, 칼슘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루에 네, 영양학계에서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은 뭐 우유를 예를 들면 한잔 정도는 한 잔에서 두잔 정도는 꼭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더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죄송해요. 세 번째, 1인 1회 분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식품을 한 사람이, 한번 먹을 때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영양학회에도 이게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양이다. 우리가 이 그램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이 정도가 한 번의 분량이구나. 여러분, 이제 주로 하는 얘기 할게요. 빵 있잖아, 빵. 자, 빵을 먹었어. 빵을 좀 먹었어. 한 끼로 먹었어라고 했을 때한 끼라고 하는 양이 한 번의 양이 식빵 두쪽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식품 사시면 가공식품 사시면 뒤에 뭐몇 일의 분량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의 분량의 칼로리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한번 먹는다고 했을 때 양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걸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되게 일의 분량이 되게 적다. 우리는 그거 한꺼번에 다 먹는데 뭐. 한복날을 다 먹는데 식빵 샀는데 식빵 웬만해서는 네 조각 먹는데 그럼 우린 뭐 2회 분량 먹은 거죠. 자, 이건 참고적으로 1회 분량 이 정도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1회 권장 섭취 횟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권장하는 거죠. 권장. 권장. 나이별로 성별로 하루에 섭취해야 될 양이 하루에 섭취해야 될 식품군별로 횟수가 몇 번이냐, 하루에. 자, 여기 이제 예시로 남자가 2600칼로리 섭취하는 청소년이다라고 했을 때, 또 여자가 2000킬로칼로리 먹는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얘기한 일의 분량으로 봤을 때예요. 하루에 곡류는 3.5회 먹어야 되고, 회예요, 회. 여자는 3회 정도 먹어야 된다. 고기생선 달걀은 5.5회, 이렇게. 3.5회. 와, 많이 뭐 섭취해야 되죠? 근데 채소를 보세요. 채소를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우유민 유제품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유지 당류는 8, 6, 1이지만 이 양이 티스푼으로 뭐한 스푼 정도. 우리 차 마시는 스푼, 조그만 스푼이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조리시에 들어갈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다섯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뒤에 가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섭취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사를 균형 잡힌 영양이 될수 있는 식사를 계획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것은, 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할 우리 학습지를 과제로 제시해 놓을 거예요. 이거를 영상 보시면서 활동지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또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방금 배웠던 균형 잡힌 식사 구성 요소를 가지고 나의 식사 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